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매매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많이 팔죠. 바로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금융투자, 은행, 보험, 뭐 할 것 없이 기관들이 요즘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월부터 3월까지 기관들이 얼마나 팔았나 살펴보니까 8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많은 종목들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기관인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주식인이다 전문가님들이 주신 공략주들은 이런 장세와 무관하게 너무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에이징랜드,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모두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전략으로 드렸던 공략주였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종목만 선별을 잘한다면 좋은 수익,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과 시장 이야기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도 그렇게 크게 방향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강보합권 정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코스피부터 하루의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연일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까지 수급을 이탈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0.2%의 오름세로 2647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수급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은 235억 원 팔아내고 그래도 오후장 가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를 줄여내며 지수는 방향을 위로 틀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은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입니다. 3,200억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 저 PBR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들이고요. 2,632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닥도 하루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죠. 0.8%의 내림세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은 건 아무래도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일제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하락을 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5거래 만에 오늘 강하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8%의 내림세로 863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모두 이탈이 됩니다. 기관은 1,100억 원, 외국인이 2,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오늘 4,0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부재하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2,00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의 핵심은 단연 2차 전지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제일 각광을 받았던 오늘의 섹터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4 인터배터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소식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원래는 2026년 정도에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밝혔는데 내년 초 정도면 양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시기를 앞당긴 거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가 13%의 급등으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고요. 40만 원 선에 다시 회복해냅니다. 41만 1,2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2%의 오름세로 39만 9,5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인데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이 꿈의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26,45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준 모습이고요. 한농화성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략주였습니다. 한농
평화성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목요일장 시초가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공략주로 전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은 17%의 강한 상승세 21,75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한농화성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급등세에서 오늘 대장 역할을 역시 해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한농화성의 흐름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에이징랜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역시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주신 공략주였죠. 이처럼 오늘도 제2의 한농화성, 제2의 에이징랜드가 될 수 있는 공략주 가득 준비해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셔서 더 자세한 투자 정보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저희가 지금 화면 밑에 띄워놨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준비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계속 받고 있어요. K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나는 주식인이다. 목요일입니다. K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죠. K 대표님 나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나는 주식인이다를 책임지고 있는 K입니다. 네. 뭐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생각보다 기네요. 지난주 금요일이 연휴여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오늘 제가 대표님 딱 봤는데 하나 좀 느낀 게 있어요. 어깨가 약간 올라가시지 않았나. 네. 공략주들이 또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자신감이 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 본의 아니게 제가 네. 볼 때 뭐 의식은 안 했는데 좀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일주일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 일단은 오랜만에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수급을 파악을 해서 이제 메이저 수급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는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은 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타점에 진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고점에 물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보는 눈은 좋은데 타점이 항상 문제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저 함께 좋은 타점 잡는 이런 눈을 길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K 대표님과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눈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시장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이 사실 뭐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경계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뭐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방향성은 금리 인하다.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끝났고 금리 인하로 방향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는데 사실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좀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좀 상승 마감을 했다. 강박권 수준으로 마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과 기관, 양지수 오늘 동시에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 매수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2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미국 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은 아직까지도 좀 상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라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밤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밤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 미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린 주말간 확인을 하고 월요일날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주말간 좀 해석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시황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 대표님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또 뉴스를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 방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분석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장중에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이 K 대표님의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QR코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검은색 네모박스 하나 보이시죠? 이게 QR코드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K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여러분들이 화면 오른쪽 밑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실 텐데 그 링크가 바로 K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하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께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돈이 쓸리고 있는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투자 전략, 투자 방향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렸고요. 대표님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동안 대표님이 주셨던 공략주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수익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드렸던 공략주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 대표님의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 그리고 덴티움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종목 너무 잘 가요. 그러게요. 제 네. 어깨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좋습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덴티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덴티움을 매수했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임플란트 산업은 인구 고령화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뽑히죠,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잠정적 수요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VBP 제도 이후에 굉장히 좀 크게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근데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 보면 중국 업황 회복 기대감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독일의 스트라우만이라는 이제 1위 업체가 있지만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인 덴티움 같은 그 브랜드가 사실상 거의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덴티움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좀 재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일은 2월 16일이에요.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11만 2,2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32.35% 상승했다. 이 안에서 일단은 우리는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왜 더 끌고 가고 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그 전고점 부근에서 사실은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하게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높여가고 있다는 건 상승의 힘으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전망 자체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 시에 제가 볼 때 이런 구간까지 더 상방을 좀 열어보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 챙겨놓긴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홀딩을 하면서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뭐 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일단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요. 에이징랜드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들을 좀 보자면 에이징랜드는 결국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는 건 뭐냐? 이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TSMC, 대만의 TSMC라는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업체가 있죠. 근데 이 1위 업체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의 찐 수혜주라고 표현하는 그 TSMC가 사실상 앞으로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반도체 업황 자체도 크게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사실 방향성은 상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타점이 이 구간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타점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좀 말씀드렸죠. 이런 좋은 종목을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들어갈 수가 있냐.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던 재료가 있고 근데 주가가 밀렸길래 저는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이 종목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와 저항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4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를 보고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 바로 이 몇 거래 정도 좀 밀렸다가 정확하게 4만 원 이탈하지 않고 돌려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최고점 8만 400원까지 올라왔고요. 고가 수익률 몇 퍼센트냐? 86.11%예요. 뭐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은 정도의 기간인데 수익률이 86%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이런 큰 수익률 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을 잘 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에이징랜드의 지금 전망 자체는 뭐 한 번 정도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갈 수 있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상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타점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유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한번 따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략주 수익률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에이징랜드는 2월 2일에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 진입했던 가격대가 4만 원대였었는데요. 어느덧 오늘 고점이 8만 원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고점 기준 86%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주신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는 AI 반도체 여기에 맞는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일단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대표님이 저희한테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계속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선물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선물 주시잖아요.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아, 이번 연도엔 제가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여러분들에게 단기 트레이딩을 제가 무조건 알려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던져서 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타점 강의까지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언제 해드리냐? 날짜가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3월 7일이 아니고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면 언제죠? 내일이에요. 내일 바로 방송을 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종목을 제공해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캐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수급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넣어서 만든 검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기에서 종목들이 딱 포착이 되는데 이 종목들이 당연히 시장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 어디서? 바로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언제 드리냐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9시에서 10시 사이냐? 이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했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시간대이다. 변동성이 많은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만 드리면 사실상 정확한 타점. 제가 아까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 좋은 종목이 있는 건 알겠어. 여러분들 좋은 종목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 타점을 못 잡으시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타점 잡는 강의까지도 제가 해드릴 건데 이 강의를 언제 해드리냐? 8일,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10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거예요. 돈 내는 게 아니고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 타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타점 강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눌림목 강의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눌림목 강의 하나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 노하우가 담겨있는 눌림목 패턴 기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저녁에 진행하니까 참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의 선물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에이징랜드가 이 4만 원대에서 매수 접근을 해서 지금 8만 원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표님 종목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만의 종목을 선별하는 그 종목 검색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종목을 여러분들께 장중에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제2의 에이징랜드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종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시는 K 대표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지금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가 나오실 텐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K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문자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K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또 내일입니다. 3월 8일 저녁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익하는 종목들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단기적인 접근 어떻게 종목들로 할 수 있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강의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대표님과 수익률 리뷰 선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 바로 이 테마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를 빼놓고 네.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이온, 삼성SDI가 되겠죠. 이런 업체들이 투자 확대 등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큰 조정세를 받았는데 결국 2차 전지 방향성은 여러분들 어디였어요? 상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 갈까 다 눈치 보고 있었는데 지금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중장기 성장 기대감, 이 향후에도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봐도 결국에 전기차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은 전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 매수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부터 조금 모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사실 어떤 이 테마가 움직이려면 결국에 시장에서, 제가 포인트만 드리자면 시장에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한 뉴스들이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 2024이죠. 어제부터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전고체 같은 미래 첨단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계자들, 투자자들은 이 가성비가 좋은 LFP 배터리에 좀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업종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도 지금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좀 전망을 보자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하지만 앞으로 상용화될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상용화를 한다는 이런 발표들을 좀 했었죠. 그런데 이 LFP와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제가 볼 때는 고가와 가격 경쟁력이 좋은 저가 라인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고가 전기차에는 제가 볼 때는 LFP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을 많이 해야 하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에는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쓰임새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를 한번 뽑아보자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한 삼성 SDI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등의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력 저장 장치, ESS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 삼성 SDI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46파이, 4680 배터리죠. 4680 배터리 개발 완료, 그다음에 양산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이런 소식들에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트상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면 결국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4만 6천 원 가격대가 가장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제가 지지와 저항은 차트의 기본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차트의 기본을 보실 줄 알면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인 하나 잘 그어도 제가 돈 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까 에이징랜드 뭐예요? 라인 하나 잘 그어서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수익률이 80%가 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저항받았던 부분을 돌파했던 구간. 돌파할 때 수급이 동반됐냐 안 됐냐? 수급이 동반이 됐다.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지만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빠졌냐? 이 구간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 빠졌는데 다시 최근에 돌려 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34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라는 힘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이런 구간대에서 지금 매물 자체가 사실상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드렸는데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1월 26일 날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일 바닥 한번 찍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13% 상승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이 횡보했던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주고 나서 그 상방적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를 해주느냐 보시는 게 좀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테마 오늘 시작해서 제일 강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 SDI를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K 대표님의 말씀까지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뭐 이야기나 종목에 대한 또 힌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테마 네. 하나 더 볼게요. 어떤 테마 또 요즘 보고 계세요? 최근에 보니까 방산 관련주들이 좋더라고요. 진짜 잘 가요. 네, 근데 방산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네. 근본적으로 사실 앞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하지만 뭐 네. 지분 전쟁 정도는 일어나도 우리 주식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겠죠. 네. 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게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갈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여단 무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K방산은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K방산 꼭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올해 수출 목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목표가 200억 달러네요. 200억 달러 달성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방산주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 부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무기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계속 이제 방산 물자들이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K방산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제품들과도 사실상 미국 무기들과도 호환이 되는 그 무기들도 있고 거기다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이 폴란드 뭐 2차적으로 좀 수주,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국가에서도 지금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자본금이 이제 증액 그 하면서 방산 수출이 좀 재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방산 수출이 좀 더 재개되려면 사실 틀림없이 한번 해소가 돼야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증액을 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2차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이 방산 관련주들은 이 기업들이 보시면 실적을 다 기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 지금 보시면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지금 방산 물자를 공급을 해주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물자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산 쪽에 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국방비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국방비 예산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도 K방산 업체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볼게요. 특징주가 아닙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지상 무기 체계의 대표 주자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이제 정상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예요. 어떤 제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냐? 최신의 K2 전차 등 전차 제품군, 그다음에 차륙형 장갑차를 비롯한 이게 장갑차 라인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상 무기 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수출입은행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아니죠. 우리 개정안 시행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사실상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정부와 협상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이 어떤 종목들을 진입을 할 때는 매수를 할 때는 결국에 전략이 중요한데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와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올해 좀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23,000원 구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이 구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지켜주고 있어요. 지지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근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동반이 크게 안 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시 빠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돌파할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꾸준히 상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23,000원 이탈하지 않고 돌려 세웠고요. 차트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이제 흐름입니다.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상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라인 두 개를 꺼놨습니다. 이런 구간들의 매물을 다 소화해주면서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을 가져가고 있고, 32,500원, 3만원 이 구간 안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수급 들어온 이 힘을 본다면 방향성은 상방이다. 그리고 지금 매매 전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32,000원 이하 구간에서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 방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 현대로템 32,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수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선물 궁금해하시거든요. 선물 한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 네, 선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선물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제가 요즘에 기법 설명드리는데, 이 기법은 스윙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좋은 기법이고요. 이 트레이딩 할 때는 여러분들, 이 트레이딩 할 때 뭐 분봉상 우리가 짧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스킬이거든요. 이 스킬과 여러분들이 사실 단기 트레이딩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오전에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종목을 잘 그 선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떤 종목이 오늘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입장 시 선물이 뭐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로 요즘에는 제가 종목만 요즘에 던져주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계세요. 이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진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디서 해드린다고 그랬죠?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서 이 트레이딩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트레이딩 강의는 뭐냐? 일단은 하나만 먼저 해드릴 겁니다. 눌림목 강의. 눌림목 강의를 한번 해드릴 건데, 눌림목에서 여러분들 애매하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요가 아니에요. 이 캔들에서 진입하세요 정도로 명확한 타점을 잡는 강의를 진행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은 발굴을 할 수 있었지만 타점 잘 잡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방송에서 트레이딩 강의를 해드릴 거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날짜를 보면 3월 4일이에요. 3월 4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디서 포착이 됐냐, 검색기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포착이 됐어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신호를 딱 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포착 이후에 14% 상승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14%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어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수가 없으면 14%가 오르든 140%가 오르든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어떤 구간에 명확하게 들어가서 어떤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느냐가 단기 트레이딩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 제가 명확하게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 1분봉이에요. 이 캔들, 이 캔들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근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엔케임이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도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이 아니고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린 종목이요. 이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8% 상승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8% 상승한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명확하게 보면 이 캔들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캔들에서 어떻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 캔들에서 진입했으면 불과 10분도 안 돼서
3% 넘게 우리가 수익 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방 들어오신다면 내일 저녁에 10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정확한 타점 잡는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대표님의 선물 들어봤어요. 대표님이 2월에 저희한테 주셨던 이 공개 방송에서 강의 그리고 이후에 드렸던 저희가 공략주 에이징랜드가 너무 큰 수익을 내면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선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대표님이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를 현 채로 여러분들이 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저희가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아침 9시에 주신다고 하니까요.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K 대표님의 핵심 엑기스만 담은 패턴 투자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볼까요? 네, 일단 패턴 투자 강의. 방금 전에 제가 단기 트레이딩 말씀드렸죠. 스윙 관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덴티움, 에이징랜드 다 이런 부분들 스윙 투자로 다 가져간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첫 상승 파동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이 동반이 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첫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때가 가장 확률적으로 우리가 높은 구간이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 눌림목 매매만 일단 먼저 할 거예요. 돌파 매매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눌림목 매매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 하나만 제대로 해도 꾸준히 돈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예시로 좀 보여드릴 종목이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좀 다졌던 종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첫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첫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수급이 동반됐냐? 동반이 됐어요. 그럼 신뢰도가 올라가죠. 첫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일봉상 캔들에 적어도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캔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 뭐였죠? 첫 조정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첫 상승 파동 이후에 첫 조정 구간이 나올 거예요. 어디서 왔냐? 첫 조정 구간이 여기서 나왔어요. 첫 조정 구간 나왔는데 여기서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냐?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 제가 집중하라고 했는데 5일선, 11선이 깨져도 좋다. 하지만 21선은 살아있는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세우면서 이평선을 다시 캔들로서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적어도 이 캔들, 이 캔들 적어도 이 두 캔들에서는 진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우린 여기서 진입, 다시 한번 상승,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다. 보통 스윙 투자할 때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걸어놓은 겁니다. 첫 상승 파동, 신뢰도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첫 조정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라든지 이동평균선 이런 구간들을 캐치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한 강의는 내일 어쨌든 제가 단기 트레이딩 타점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때 이 스윙 타점도 좀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강의는 우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스윙 관점으로 어떻게 종목 발굴하는지 또 눌림목 사점 매매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입장하시고요. 대표님이 주시는 종목, 아침에도 종목 주시니까 선물도 받아보시고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략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의 공략주는 AP위성입니다. 우주항공 쪽인데 최근에 우주항공 쪽 조금씩 다시 꿈틀꿈틀 그쵸?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꿈틀꿈틀할 때 잘 잡아본다면 단기간으로 좀 슈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략주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략주 집중해야 되고요. 일단 AP위성이라는 종목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위성통신 관련한 그 업체들을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올해부터 자율주행 3가 본격화가 될 것인데 결국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꼭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자율주행 레벨 3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결국에 6G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G밖에 안 돼요. 근데 5G는 이 기지국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사실 6G 환경은 위성통신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위성통신의 수요가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누군가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스타링크를 계속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성통신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위성통신이 수요가 증가하면 이 단말기 업체도 수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굉장히 좀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 특색이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굉장히 좀 급등하고 주가가 밀릴 때 크게 거래에 이탈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급등이 나왔죠. 수급이 들어왔어요.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 이탈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를 좀 받으면 주가 급등세 한번 다시 나와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 주가 돌려세우면서 사실 이평선 지금 뭐 수렴 구간에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수급 들어온 부분들을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땐 방향성은 상방이고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본다면 방향성은 우리가 상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18,8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3,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 대표님의 공략주는 바로 AP위성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이 목표가 18,800원, 손절가는 13,500원 잡고 함께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자세한 구체적인 전략 오픈 채팅방에서 주고 계시니까 전략도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매수매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을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밤 10시입니다. K 대표님이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못했던 이야기 어떻게 스윙 투자해야 하는지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입니다. K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목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K 대표님과 함께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K 대표님과 함께한 나는 주식인이다 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저녁 8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